기억력, 집중력, 학습 속도를 끌어올리는 공부머리 최적화 기술 공부하는 뇌. 다니엘 G. 에이맨 지어. 네. 우리 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되게 인상적인 문구가 뭐였냐면은 왜 공부를 잘 시키기 위해서 왜 좋은 선생님, 좋은 학원, 뭐 좋은 책상, 좋은 학습지 그런 거 하면 우리 애가 공부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왜 하느냐. 공부는 뇌가 한다. 그러면서 뇌는 왜 소홀하냐. 당신 아이의 뇌를 알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해지고 더 효율적으로 일을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집중하지 않는가. 그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만들어진 책이죠. 네. 네. 그래서 뇌는 가소성이 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머리가 나빠서 외우려고 해도 잘 안 외워지고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편이고 나는 뭐 나이가 많아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이제는 잘 안 들어오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죠. 뇌는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뇌만이 그렇게 가소성이 있어서 우리가 점점 열심히 할수록 길이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뉴런이 이어지고 네. 또 뭐 우리가 습관을 들이면 그냥 하게 되는 게 점점 편해지고 쉬워지고 또 능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뇌의 배선을 새롭게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공부를 꾸준하게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는데 이게 87페이지에 뇌의 배선을 새롭게 하는 변화의 6단계라는 단락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1단계가 부정이에요. 그래서 뭐 만약에 내가 작곡을 배워보고 싶어요. 내가 작곡 배울 수 있어도 어떡해 나 못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2단계는 또 의심. 처음에 이제 못해 하다가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조금 이거부터 한번 배워보면 될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3단계 의지. 그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마음이 이제 점점 갑니다. 4단계는 실행을 해요. 그래, 기기도 샀고 내가 마음에 드는 유튜버도 구독했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됩니다. 5단계에는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쉬운데? 뭐 이 곡도 느낌도 괜찮은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작곡을 막 많이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제 6단계 가서 뭐야 내 곡 왜 이렇게 똥같아 이러면서 정말 내 이 곡 가지고 뭘 만들겠다는 거야 정말 실망이야 내가 그래 내가 뭘 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네. 또 자괴감을 느끼거나 혹은 뭐 바쁜 일이 있어서 한참 동안 그만두거나 뭐 이런 식의 과정을 겪죠. 그러고 나서 아니야 그래도 난 작곡을 좀 끝까지 해보고 싶어 다시 하면 좀 나아질까? 다시 1단계로 이제 가는 거예요. 나 따위지만 할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이 단계를 계속해서 거쳐가면서 우리는 작곡 저 좀 해요.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결국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뇌에는 뭐 1천억 개의 뉴런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제 자기가 그렇게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 그 연결도가 이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네. 이걸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활성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맞아요. 그게 이제 반복되면 강해진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습관이 형성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좀 바꾸고 싶거나 내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거나 그러면 그냥 결국은 꾸준히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아 얘가 뭔가를 하는구나 이걸 자주 하는구나 그럼 이걸 좀 더 자동화시켜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면 이제 뇌도 그렇게 적응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ADHD나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집중하지 않을 때는 뇌가 이제 정상적으로 활성화돼 있다가 집중하려고 하면 그 활성도가 싹 낮아진대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마음의 부담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뭐 압박일 수도 있고 혹은 뇌 건강상의 정말 영양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채워주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네. 완벽하게 막 완전히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이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주로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고 또 어떤 부분을 좀 덜 활성화시키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라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런 생각을 보통 안 하잖아요. 뇌는 별로 신경 안 쓰죠. 뇌 성격과 뭐 네. 행동이 중요하지 뭐 뇌가 그게 뭐
이런 네. 생각까지는 안 하죠. 지금도 우리의 뇌는 어디가 활성화돼 있을까 상상하면 네. 너무 재밌죠. 네. 근데 아마 우리 네. 부지부식증에 하고 있을 텐데 그쵸. 그걸 정확한 용어로 표현을 못하는 것들이겠죠. 아까 말씀하신 뭐 뇌의 배선을 새롭게 하는 6가지 단계가 있을 텐데 그것도 1번, 2번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또 하고 있을 텐데 맞아요. 부지부식증에 네. 이게 어떤 단계인지 생각 안 하는 것들이지 학원이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다음에는 그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거의 선생님처럼 네. 뭐 선생님이랑 친해져라 뭐 이런 조언도 해주세요. 뇌과학자지만.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관계에서 오기도 하고 동기부여가 사람에 의해서 올 때 가장 크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야 뇌과학자가 무슨 선생님 같은 말씀만 하시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과학적인 토대에서 나오는 얘기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6장에 체계화가 저희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은 대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수업 시간과 시간을 스스로 체계화하기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체계화시킬 때 활성화되는 뇌가 손해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 현대무용을 배우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무가 순서를 외우는 그런 안무, 그다음에 당구, 핑퐁. 네. 아, 핑퐁은 탁구죠. 네. 그러니까 이런 탁구 이런 것들을 하면 손해가 굉장히 발달한대요. 그래서 내가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시간 계획하고 일하고 이럴 때 되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가나 태극권, 춤 이런 거 많이 하세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진짜 이렇게 운동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운동은 네. 진짜 만 모든 건강의 근원인 것 같아요. 30분 정도 땀난 운동하는 거. 그렇죠. 근데 그게 자기 좋아하는 거. 예, 뭐 자전거 타기든 뭐든 하시면은 굉장히 뇌 건강에도 너무나 좋다고 말씀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기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운동하셨나요? 운동 꼭 하시고. 네. 이제 체계화 원칙은 3단계가 있습니다. 네. 3단계는 첫 번째가 일정을 계획하자.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추적하자. 이런 거 한 번씩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하루의 일과를 쭉 적어보는 거죠. 한 일주일치를 딱 적어보면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대략 윤곽이 나와요. 내가 얼마나 핸드폰에 중독돼 있는지 네. 나오지. 네.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분 단위로.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아 내가 체계적으로 시간을 못 쓰고 있었구나. 바쁘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었구나.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런 걸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추적을 트래킹이 끝났으니까. 반성을 했으니까. 네. 네. 요 시간만은 요거를 좀 해보자. 애들 왜 9시에 일어나서 뭐 그런 표는 아니어도 네. 내가 보면 항상 이 시간을 좀 버리네. 이 시간만은 뭐 정리를 해보자. 네. 이 시간만은 책을 30쪽을 읽어보자. 뭐 이 시간만은 꼭 운동을 하자. 뭐 네. 이런 식으로 좀 시간표를 네. 아 여기는 공부법이니까 이 시간에는 꼭 뭐 복습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정한대요. 네. 네. 그 시간을 딱 정해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 시간에 내가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집에서 못 나가니까 나름 홈트를 하겠다고 기기를 또 구입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네. 닌텐도 스위치와 링키트 어드벤처를 아, 네. 광고인가요?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네. 계속 하고 있어요. 진짜? 좀 좋아진 것 같아. 계속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30분 하거든요. 오. 땀이 그냥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해요. 저스트 댄스 샀어요? 그거 안 샀어요. 아, 그냥 그거 사야 돼. 링키트만. 링피트만 하고 있는데 한 30분 그냥 시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고 나니까 확실히 몸이 좀 달라지는 느낌? 좀 뭔가 뇌도 좀 잘 팽팽 돌아가는 느낌? 야밤에? 링피트를 가족수도 다 산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 해갖고 하나. 계정을 3개 만든 거죠. 그래서 뭐 아들 계정, 뭐 엄마 아빠 계정 이렇게 해갖고 각자 이제 그 계정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네. 정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 이거라도 하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일단 매트리스도 사셔야 되고요. 네, 비싸. 네, 한 45만 원 정도. 비싸. 우리 딸이 워낙 좋아해서 저스트 댄스도 원, 투 다 샀고 링피트도 샀는데 맨날 같이 하자 그러는데 네. 저는 너무 땀이 나서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남산에 올라가고 한강 돕고 그래요. 요즘에. 네, 네. 나만 없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은근 운동이 됩니다. 엄청 돼요. 엄청. 집돌이 집순이들 네. 그 집 문턱 넘기 힘든 분들한테는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홍보 네. 잘 들었고요. 네. 뒷광고 아닙니다. 네. 이왕 좀 광고 좀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모든 과목에 시간을 배정하자. 네. 뭐 하다 보면은 그 과목에 빠져들어가지고. 맞아요. 좀 계획대로 체계화된 그런 내 어떤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수학하다가
아, 이 문제까지만 더 풀고 싶은데도 그냥 접고 그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또 이게 시간 배정을 안 해놓으면은 쓸데없는 짓을 해요. 맞아요. 네, 그걸 방지하는 거죠. 이 대목 보면서 좀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 유명한 소설가나 그런 분들은 아침에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딱 글을 쓰신다고 하잖아요. 쓰다가 말았어도 그 시간이 딱 지나면 멈춘다고. 그러니까 습관을 만들 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룰인 것 같아요. 하루끼가 그렇게 쓰잖아요. 네. 자기가 직장 생활 다듯이 시간 정해놓고 딱 쓴다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그냥 쓰기 싫어도 쓰고 놀러 가서도 쓰고. 그러니까요. 스티븐 킹도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네. 이렇게 꼭 해야 되나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또 계획을 짜거나 모든 과목의 습지량을 배정하는 것들은 중요한데 할 수 있는 걸 때리잖아요. 네. 이게 좀 우리 초등학교 때 경험해봤잖아요. 방학 때 이렇게 원글 해갖고 하는데 대부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죠. 어른들이 봐도 빡세. 초등학교 때 계획. 6시에 일어나서. 네. 네. 어떤 여기 보면 자유재량권을 부여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자. 이게 어쩌면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어떤 약간 움직일 수 있는 혹은 비상 상황이나 약간 그날 그날 다른 어떤 컨디션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재량이 없으면 어겨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8시간 정도 일해도 정말 힘든 건데 뭐 11시간으로 해놓으면 그냥 번아웃 오고 너무 피곤해서 그다음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설정해라. 네. 이것도 좀 하나의 팁이라면 팁인데 남들 시선을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할 때는 내가 정말 얼만큼 할 수 있는지를 좀 잘 따져보고 뭐 남들이 100 한다고 해서 내가 꼭 100 할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나는 뭐 한 50 정도가 적절해. 그럼 뭐 50만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계획을 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체계화 원칙 두 번째는 공격 계획을 잡자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께 의지하자, 강의 요강을 읽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자, 교과서를 확인하자, 노트 필기를 체계적으로 하자. 여기서 뭐 선생님께 의지하자라는 것은 이제 체계화를 가장 잘 하시는 분이 선생님일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수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본인의 머릿속에 어떤 순서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선생님이니까 선생님한테 일단 질문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의지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어떻게 맞습니다. 시작해서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르는데 이미 좀 기존에 이 부분들을 연구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연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이론이 되어 있고 그 이론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신 분이 선생님이잖아요. 제일 많이 공부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그 통해서 우리가 그전에 쌓였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꺼번에 습득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 의지한다는 건 아마 그런 의미일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제 애들이 고1, 고3인데 그 이제 인강을 듣고 학원을 다니는데 확실히 이게 다른 거예요. 혼자 결혼할 때, 공부할 때 하고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양을 습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체계화 되어 있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저희 제가 공부할 때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었습니다. 하는 것들. 네. 예. 그래서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것들은 효율적으로 공부하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을 무조건 많이 쏟지 말고 효율을 높여라. 뇌 건강이나 뇌 활성을 통해서 효율을 높이라는 건데 여기 보면은 큰 그림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선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뭘 알려주고 싶은 건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를 한 건지 그리고 이제 내가 이거를 뭔가 그 생각 정리 기법이라고 우리 그런 방송을 한 적도 있잖아요. 그 방송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크게 내가 무슨 단락에 뭐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왜 하고 있는지부터 알고 해야지 그 디테일에 빠져서 뭐 갑심 장면을 몇 이런 거 외우고 이런 게 아니고 그쵸. 네, 이 큰 흐름을 일단은 자기가 충분히 인지를 해야 효율이 더 커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뼈대를 그리는 거잖아요. 살을 붙이는 것들은 그 다음 문제고 근데 이제 살을 붙이려고 해도 뼈가 없으면 어디다 붙일 데가 그쵸. 없으니까 이게 공부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일단 강의 전반적인 대강의 유행을 파악하는 것들도 그런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예, 방법인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책에서 소개하는 게 두 번째가 강의 요강을 봐라 라는 내용이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자 라는 또 제안도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께 뭐 의지하자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께 의지를 하는 것들은 학생들의 공통적인 태도인데 전교 1등이 있고 전교 꼴찌가 꼭 있거든요. 같은 선생님한테 듣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전교 1등한테 그런 의견들을 청취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가 다른지 달라요 걔네들은. 일단 정리하는 방법들이 맞아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체계 원칙 3번은 자신을 체계화하라라는 얘긴데요. 그 만족 지연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 있잖아요. 마시멜로 네. 실험. 네. 유명한 실험인데 마시멜로 먹고 싶은 거 참는 애들이 나중에 성공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가난한 아이들과 부자인 아이들이 달랐고 뭐 또 어떤 부모 심리나 이런 거에 따라 또 마음이 달랐다. 결과가 달랐다. 다를 수 있다. 네. 동네 따라 또 다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반박하는 실험도 우리 나왔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네, 책에서 네, 네. 다룬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공부하고 배운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학문이라도 그걸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마냥 재미있고 마냥 쉽고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네. 근데 고통스럽고 참아야 할 때도 있고 진짜 이해 안 돼서 답답해서 짜증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참고 내가 이거를 다 알게 되면 되게 뭐 시험에 좋은 점수를 얻을 거야 혹은 그 단계에 합격할 거야 아니면 내가 되게 정말 잘 알아서 그 다음 학문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지연하고 그 괴로움을 참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책임을 떠맡는 법. 뭐 내 동생이 자꾸 시험 치는데 방해해서 공부하는데 방해해서 아니면 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코로나라서 도서관이 문을 닫아서 난 할 수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책임을 자꾸 이제 전가하면서 내가 공부를 못한 이유 이런 것들 너무 졸려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멋 때문에 못해서 이런 식으로 책임을 자꾸 전가하지 말고 내가 책임을 떠맡자.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게 결국 공부법도 공부법이지만 네. 그냥 우리 삶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집을 못 산 이유는 선대유생 때문이 아니잖아요. 내가 안 산 것뿐이지. 아, 나 좀 그랬는데요. 네. 네. 그렇게 좀 예, 선대유생을 욕하기보다는 집을 안 산 내 자신의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들이죠. 그렇죠. 네. 그냥 전문가면은 다 맞겠거니 했었죠. 네. 그다음에 진실과 현실에 충실한 법 배우기, 균형 잡기의 예술 배우기. 아, 네, 뭐 이런 부분들까지 뇌 과학자시지만 얘기를 네.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중간 부분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한 공부법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책을 펼칠 때 어떤 마음으로 하고 수업에 이제 만약에 내가 학기 처음으로 들어갈 때 2주가 되게 중요하다, 막 이런 거 아니면 첫 인상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안에서 되게 디테일한 또 뇌의학적인 또 상식도 나오기도 하고요. 네.